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골 불교를 찾아서 오늘은 8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몽골 불교를 지금 소개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기 그 러시아 브리아트 공화국이라고 있거든요. 바이칼 호수. 거기도 다 이제 몽골 불교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다 같은 호수 바이칼 불교를 가다. 지구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신선한 민물, 이렇게 또 제목을 한번 이제 붙여봤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이제 호수죠. 나는 뭐 운 좋게도 이번에 전 그 여섯 번째로 이제 그 몽골을, 바이칼 호수를 이제 가봤는데, 특히 여름철에 이곳에 오면은 더위를 모릅니다. 뭐 7월, 8월 이때 보면 한국은 뭐 여름이면 찜통더위입니다만은 폭염이 연일 이제 푹 북지는 것이 한국의 여름이죠. 그러나 이곳에선 더위란 단어를 모를 정도로 이제 너무나 시원해요. 여름이란 단어보다는 그저 바다 같다는 말만 터져 나옵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노라면 바닷가에 와 있는 이제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어느 낯선 해안가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산책하는 나그네 같은 낭만에 좋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에 젖는 것을 이제 힐링이라고 이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이칼 행은 이제 몽골에서 이제 브리아트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이제 경유해서 이제 갔는데, 바이칼 호수의 수량은 엄청나지요. 지구촌 담수량의 23%라고 합니다. 23%. 어마어마한 양이지. 그리고 바이칼 호수는 실로 엄청난 호수입니다. 길이가 636km. 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거리고, 또 폭이 최대 90km. 그 다음에 뭐 31,494km 평방미터. 깊이가 1,637m로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민물 호수이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입니다. 호수의 바닥은 해수면보다 1,285m 아래로, 해수면 있죠, 이렇게 해수면. 내륙에서는 가장 낮죠. 또 투명도가 아주 뛰어난 저 호수죠. 그렇게 약 40m까지 다 보여, 밑에. 그 바이칼 호수 가가지고 이렇게 배에서 보면 다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부피가 23,000km 뭐.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5대 호를 모두 합한 크기이며 지구상의 민물의 23%에 해당하는 양이죠. 또 생물 다양성에서 바이칼 호수에 비길 만한 다른 호수는 없습니다. 852개 종과 233개 변종의 조류와 새, 그리고 1,550여 종의 동물이 살고 있고, 이 중 60% 이상이 이제 고유종이죠. 여기에만 있는 고유종. 어류의 경우에 52종 중 27종이 이제 오물처럼 이제 고유종이고, 바이칼 물범과 같은 물범 종류도 이제 서식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뭐 곰과 사슴도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이칼은 너무나 크고 바다 같은 호수에서 호수 같지 않는 바다와 같은 호수지요. 해가 갈수록 바이칼은 지구촌에서는 두 개밖에 없는 지구 대 호수로서, 쉽게 얘기하면 갈라진 두 단층 사이의 땅이 내려앉아서 생긴 크고 긴 띠 모양의 땅의 물이 고인격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신선한 민물입니다. 65종의 민물고기류가 있는데, 살기속이라는 연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가 이제 유명하죠. 오물은 플랑크톤과 같은 다른 작은 생물들을 잡아먹습니다. 바이칼 호수에 서식하는 다른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바이칼 호의 주요 이제 수입원이고, 오물의 알은 특히 진미로 이제 여기고, 현지 소비밀 러시아 서쪽에서도 많이 이제 팔립니다. 특히 훈제로 만든 오물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시베리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이제 별미,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하바롭스크를 지나서 쭉
가지고 가면은 그 바이칼 호수를 지나게 되거든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그 숫자가 계속 감소하여 이제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화가된 사람만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이제 하죠. 몇 년 전만 해도 싼 값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싸지만은 않은 값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칼은 찾는 사람들에게 우선 위안감을 줍니다. 호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힐링이 되는 이제 기분입니다. 호수를 하기야 여기까지 찾아오는 데는 멀고 먼 길입니다. 사실 한국서 바이칼 호수까지 오려면 그냥 쉽게 오는 길이 아니죠. 그것도 한 여름철인 7월, 8월이 이제 적기인데 백문이 불교 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이제 와서 보면 참 힘들게 찾아온 피로가 일시에 풀립니다. 바이칼은 신비하기 그지없는 지구상에 가장 청정하고 이제 신선한 민물입니다. 수면 위의 배에서 보니 수심 40m 가량이 그대로 이제 환하게 보였어요. 고기들이 노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고, 오물이란 물고기가 물이 반, 뭐 고기가 반이었습니다. 이르쿠츠 쪽 바이칼보다는 이제 브리아트 쪽 바이칼은 뭐 경사가 완만하고, 해안가 모래 비치가 있어 바다 같은 운치가 이제 정감이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바이칼의 종교, 뭐 자연과 함께하는 영성에게 이제 한번 또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이칼 호수라고 해서 그냥 호수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바이칼은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은 호수죠. 흡사 한국의 어느 동해안이나 서해안 어딘가에 와 있다는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바이칼은 거대한 호수 바다입니다. 지금이야 바이칼 호수 주변에 뭐 리조트 사업은 전부 모스크바의 유력자들의 이제 소유지만, 먼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여기면서 끈끈한 생애 현장을 지켜온 민초들의 그 삶이 있습니다. 바이칼엔 문화가 없는 것 같지만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에네츠인, 뭐 네네츠인, 훈족과 같은 유목민의 이제 땅이었죠. 한때는 칭기즈칸의 영토였습니다. 아, 16세기에 이르러 코샤크를 앞세운 러시아의 침공이 이제 계속되어 이 시기에 망기제야 뭐 따라 에니세이스크, 토볼스크와 같은 도시들이 이제 형성되었고, 17세기 중엽 러시아는 시베리아 전체를 이제 지배하게 되죠. 시베리아는 최근 몇 세기 동안에도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었으며, 오랫동안 러시아 제국의 유형지, 유배 보내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살지 않았던 말은 유럽인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유럽 문화권인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유럽 문화를 이제 전파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몽골족은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샤만의즘이 대세였고,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특히 북아시아인 시베리아는 샤마즘의 종교 문화가 이제 있었고, 지금도 이곳 바이칼 주변에는 샤마니즘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샤마니즘적인 종교 문화가 존재하고, 브리아트족들은 불교화되었지만 샤마니즘적인 불교를 이제 신봉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샤만도 하나의 종교, 성직자는 위치보다 민속적인 차원에서 이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칼을 찾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시베리아 그 샤만의 푸닥거리 공연을 보고 싶어 해서 관광 상품화되어 있지만, 샤먼들은 수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특별히 뭐 예약을 하고 이제 움직이죠. 샤먼의 무속신앙은 티베트 몽골계 불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티베트 몽골 불교가 이 샤먼의 무속신앙을 이제 흡수했어요.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전해진 불교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습합한 거지. 습합 마치 한국 불교가 토속신앙의 여러 요소를 이제 스파업을 했듯이, 우리가 뭐 산성이니 칠성이니 용왕 이런 것을 절에서 다 이제 흡수했잖아요.
러시아인들의 종교는 러시아 정교입니다. 러시안 오도독스라고 그래가지고, 오도독스 이제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15세기 후반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모스크바 대공국은 스스로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정당한 후계자이므로, 모스크바 대공 역시 로마 황제의 후계자를 잡죠. 정교회의 유일한 군주로 이제 등극을 하지요. 1472년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는 동로마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의 조카 소피아 팔레올로기나와 결혼하고 동로마 제국 문장인 쌍두 독수리를 문장으로 삼아 그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차르라고 했죠. 카이사르. 즉 황제라는 칭호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루시인들은 동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구심점을 잃은 정교회를 사수하라는 하느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리스에 이어 지금 이스탄불이지 제3의 로마라는 신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되자 러시아 정교회는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917년의 혁명으로 재정이 무너지자 재정 러시아가 무너지자 정교회를 종속시키던 요사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주교들은 새로이 11대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로 티혼을 선출해 끊어진 총대주교자를 이제 있게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정교회의 뭐 이제 역사인데 그러나 임시정부가 무너지고 레닌과 트로츠키에 의한 소베트 정권이 들어선 뒤 공산당은 정교회의 적대적인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했고 주로 성직자들과 수조자들의 순교, 설교금지, 성당 파괴, 교회 재산 몰수, 뭐 이전 재정 시절 교회가 누리는 특권 박탈 등으로 이제 고난을 겪었죠. 뭐 바이카로스에도 이제 종교는 있었습니다. 사마니즘과 불교와 정교의 모두가 제각기 존재하면서 이제 영성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뭐 지금 저희 이제가 불교 쪽이라서 자연스럽게 불교 사원과 이제 접촉이 있었지만 바이칼은 분명 다종교사예요. 다종교. 바이카로스는 이르쿠츠크와 이제 브리아트가 양분하고 있는데. 이번 여행은 이제 몽골에서 항공편으로 브리아트 공항 수도 울란우데를 경유해서 이제 바이카로스로 갔습니다. 울란우데는 소비에트 시절엔 그러니까 브리아트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는 이제 소비에트 시절엔 군수 공장이 있었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지나가는 교통의 이제 요충지기도 이제 합니다. 러시아인들보다는 몽골계 브레아트족들의 이제 터전이지만 현재는 러시아인들의 수가 더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몽골 불교를 소개하면서 거의 이제 한 8강을 했는데 앞으로 뭐 한 2강을 이제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불교가 보면 인도에서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그 아주 그 초기에 얼리 부디즘, 초기 불교 뭐는 이제 남방으로 전해져 가지고 스리랑카로 전해져서 스리랑카에서 여기 이제 그 인도 불교의 원형성을 계속 이제 유지하다가 12세기 뭐 이런 때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로 이제 또 전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랄지 뭐 태국이랄지 캄보디아 라오스는 이제 상자부 불교라 테라와다 불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전해진 불교는 이제 인도 북부를 지나서 센트럴 아시아 지금의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또 저기 신강 뭐 그 오아시스 서역을 거쳐서 둔항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또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동아시아 불교가 됐죠.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뭐 7, 8세기 이때는 또 인도에 대승 후기 밀교가 이제 그 티베트로 전해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티베트 불교가 또 중국 내지 몽골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이제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티베트 몽골 불교 전통이 바이칼 호수까지 미친 거예요. 바이칼 호수까지. 지금 그 바이칼 호수가 브리아트 공화국과 이르쿠츠크 공화국인데 브리아트 공화국은 사실은 그 몽골 쪽입니다. 몽골 쪽.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몽골 브리아트 전통이 그리고 몽골 불교하고도 이제 그러니까 몽골 불교라 해서 완전 티베트 불교하고 닮은 게 아닙니다. 약간의 또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 또 차이점이 있고 중국 불교와 일본 불교도 차이점이 있고 하듯이 티베트에서 전해진 몽골 불교지만은 약간의 또 그 몽고적인 그 캐릭터가 있다고. 또 몽골을 거쳐서 간 브리아트 불교지만 또 조금 그 달라요. 약간 뭐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그 차이점이 이제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또 그 브리아트 공화국 여기는 이제 그 러시아권이거든요. 러시아권이기 때문에 또 러시아의 어떤 그 종교에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다른 또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어떻게 전통을 뭐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가서 뭐 리서치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비교도 되고 뭐 상당히 또 그 이제 연구가 이제 그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그러니까 이제 3대 패밀리인데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 마하야나 대승 불교 바지라야나 금강승 불교인데 또 강론으로 가면은 각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약간의 그 전통이 다르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뭐 어느 나라 불교 최고다. 뭐 어느 나라 불교는 뭐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되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어떤 그 풍토와 문화에 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불교도 스리랑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이 불교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같은 부처님의 그 종교인데 보면은 너무나 다르다고. 그러니까 또 그 티베트 불교하고도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지만 중국 불교하고도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 불교를 또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나 불교의 그 본분과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원칙에서. 그 원칙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그 말하자면 쇠퇴의 길로 가는 겁니다. 쇠퇴의 길. 항상 불교의 본분과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신봉하고 포교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이제 자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몽골 불교랄지 뭐 중국 불교랄지 일본 불교랄지 동남아시아 불교랄지 이걸 다른 나라 불교 전통도 이해를 하면서 하나의 그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 불교하고 다르다고 해서 배척을 해버린다든지 뭐 평가절하를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그 말하자면 흥미를 갖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막 그런 맥락에서 다른 나라 불교는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래야 우리 불교를 또 귀중하게 생각하고 해외에 또 이렇게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포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몽골 불교를 찾아서 8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